이번 한 주에는 이제 되게 많은 후원 물품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떡이나 막 여러 가지 이제 피자, 김밥, 컵라면 막 이런 되게 많은 물품들을 이제 저희에게 후원해 주시면서 이제 거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식사를 못 하시니까 이거라도 하나씩 더 이제 드려라라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가지고 나갈 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지고 나가서 이제 하나씩 드리면서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 이제 많이 받을 이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기뻐 이제 그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가 간식만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컵라면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밥이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드리니까 되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되게 저 또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요. 많이 경계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오고는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참한, 나오기 조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갖고 오셔도 이럴 때 참여를 하시면 참더 고마운데요. 그랬더니까, 아,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러시면서 망설이시는데, 진짜 물품이 아니라 이럴 때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사역자도 부족하고 그러는데요. 나와가지고 이럴 때 나오시면 아마 더 진짜 뜻깊은 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거든요. 왜냐면 평상시에는 몇번못 만나는데요. 이럴 때 나오면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이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텔레비에 노숙자가 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도 예, 일단은 마스크 쓰고 하면서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대화도 하고 그러시면 되는데, 여는 때는 진짜 막, 뭐지, 저, 막 나오시다가 갑자기 코로나라 그러니까 딱 끊기니까, 야, 너무 진짜, 좀 보기가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그냥, 아무튼간 그게 좀 아쉽고요. 진짜, 이럴 때 나오시면은 진짜 더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물품은 진짜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저희 간식만, 이럴 때 저희 간식보다는 조금 더 보태가지고 더 갖다 드리면 더 고마워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간식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못 받으시는 분들도 또 많으세요. 예, 그게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 어떤 분은 그래서 욕도 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아, 아무튼가 저기 저이 물품을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게 요즘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막 특정 게 이렇게 무료 급식을 이제 주는 곳이 다 이렇게 문을 닫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몰려드시잖아요. 그러고 너무 많이 이렇게 몰려드시니까 포화 상태잖아요. 또 이제 거기서 다 이제 식사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이제 특히나 이제 후원 물품들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저희가 뭐 용산 이렇게 역 주변으로 이렇게 많이 대합실에 많이 가는데 기존에 없던 분들 뭐 이게 뭐딴 데서 이렇게 노숙하신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밥을 주니까 용산이나 청량이요. 기존에 막 원래 한 30분 정도 원래 계셨던 곳인데 40분, 50분 이렇게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해야 줄을 서서 이제 또 먹어야 되는데 줄을 늦게 서면 또못 먹어요. 원래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하는 애 지금 원래 예전에는 30명 정도는 원래 식사하시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 포화 상태에 그두배 정도 인원이 되다 보니까 너무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이 나중에 가서 못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저희가 이번 주에도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후원 물품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저희 간식은 뭐 얼마 그래도
조그만 그래도 양이지만 뭐 컵라면이나 떡이나 이런 김밥을 이렇게 드릴 수 있던 게 참 감사했던 그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빨리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 노승인도 사근하고 보통인도 사근하고 경제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고맙습니다. 주에 이제 월화수 처음으로 현장에 좀 이렇게 참여해봤는데요. 정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뭐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노숙자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정말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직접 본 것은 처음이거든요. 월요일날도 그렇고 또 화요일날도 이렇게 영등포 역전에 바로 옆에 그렇게 그런 쪽방촌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모습들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처음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사역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섬기셨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특히 요즘 어려울 때잖아요. 그래서 정말 급식도 이제 많이 끊겼고 또 이렇게 간식을 나눠주는 또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풀에 보이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사역을 하고 또 섬기고 나누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동참하게 된 것이 얼마나 이렇게 영광인지 또 감사한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정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이 일이라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해서 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 이번 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었고 저는 계속해서 또 시간이 되고 또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계속해서 현장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더 기도해.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손오신 목사가 이제 동기 목사로서 사역을 하니까 좀 그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그 이제 핑계라면 핑계고 좀 멀리 있다는 걸로 제가 뭐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올라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부끄러운 고백은 이제 어저께 기도 몇 분을 해드렸는데, 옛날에 그 전에 막 했던 대로 자연스럽게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게을렀구나.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자연스럽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냥 좀 자연스럽게 안 되고, 기도도 세속적인 말로 이제 꼬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 부끄럽고, 저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내 마음이 없구나 하면서, 좀 부끄러운 모습,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저께 하면서. 다시 1년 만에 이제 또 한 거죠. 제가 작년에 이맘때 모임했을 때 한번 하고 또 이제, 근데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내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내가 있지는 않구나. 제가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서 좀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아, 역시 좀 이게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하여튼 좀 내 스스로 좀 부끄럽고 어저께 잘 예, 좀 그 이게 멀어지니까 이게 좀 그 열심도 이게 많이 없어졌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어저께 제가. 그래서 사실 어저께 좀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었어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예, 가져봅니다. 예.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인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든 사역자와 또한 목사님들 두 분께서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이름 아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항상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네. 또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고 언제나 항상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아멘. 주님께 항상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모든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아멘. 항상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0장 10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겠으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방치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저번 주에 메시지를 전했나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도 제가 전하는 거죠. 안 목사님이 이제 또 외국에 가시게 되셔서 저도 이렇게 갑자기 계속해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연속해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 제가 강의 주제가 뭐였죠? 마음. 아, 특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환경, 사실은 환경이나 누구 사람 탓이 아니라 이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원망하고 또 누구 탓을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내가 기쁘지 않고 또 혹시나 내가 또 슬프거나 우울한 것은 알고 보면 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내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번 주에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정말 복된 소식이죠. 말 그대로 굿 뉴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인생의 어떤 가난과 또 질병과 이 위험과 고난과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거든요. 복된 구원의 소식이거든요. 우리로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사람은 언젠가 한번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도 다 알아요. 사람은 한번 죽는다는 것.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복음,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인데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 여기에 뭐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 음식이 나한테 해로운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음식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림의 떡인 것 뿐이니. 그렇죠? 이 음식은 내가 믿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야 내 육체 안에서 또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또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음식이 나와 한 몸이 되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훈 형제님이 지금 2단계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절대. 예. 만약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놀라운 정말 사람이 정말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해도 만약 믿지 않으면 에이 저거 마술이지 저거 우연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 대부분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눈앞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소경이 눈을 뜨고 병자들이 정말 못 고치는 그런 질병들을 고치신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현장에서 봤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근데 다 믿지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기적을 보면
당연히 그게 믿어질 텐데, 너무 신기하다. 근데 믿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제가 왜, 노숙자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흔쾌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럴까,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분들은 가난한 거예요. 그들은, 물론 이 간식 때문에, 음식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물이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 혼자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노숙자들처럼 정말 육신이 배가 고프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든지,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는 이유는 자기가 육신의 필요 때문이든 영적인 필요 때문이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믿지 않으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예.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저기 원효대사, 의상대사 그 비유 얘기했잖아요. 그 옛날 스토리. 해골바가지에 물을 마셨는데, 그게 목마를 때는 정말 꿀물처럼 달았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그것이 해골바가지였고 거기에 구더기가 가득했다. 그러고 나서 아, 내가 이 더러운 물을 마셨구나 하고 다 토해내고. 사람 마음 하나, 정말 그 생각 하나 바꾸면 정말 그런, 정말 내가 너무나 정말 좋았던 것도 한순간에 정말 다시 나쁘게 될 수 있고,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하나 딱 바꾸면 그것이 좋게 여겨질 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근데 이 마음은 이 믿음의 주소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믿음의 주소입니까?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문 형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믿음 그냥 갖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그러네. 이 믿음은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뭐 공부해 가지고 막 지식적으로 막 노력해 가지고 얻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 행위로 빠지는 거예요. 종교 행위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수행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그냥 이거다 그러면 믿어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커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나를 이렇게 줘도 왜 주지? 저 사람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 말을 갖다가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이, 무슨 소리야. 진화론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 불교에서는 윤회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자기가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또 이렇게 또 되새기면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해,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야 되거든요. 단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해지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좀 단순해집시다. 하나님 믿는 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을 가야 되는 조건이 우리가 정말 돈이 많이 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거나 그러면 몇 사람이나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너무나 간단해요. 예. 그래서 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천국을 가는 그 조건이 이렇게 단순한,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조건 없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 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누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많은 믿는 사람들도 회개돼서 오해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냥 막 울면서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단순히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냥 반성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후회, 뭔가 잘못됐어. 후회가 되고 뭐가 뉘우쳐지고 깨달아지고 반성이 돼요. 그런데도 그냥 계속 가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을까? 과연 이 복음 이런 것이 이런 거 좋은 것인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상대방의 우리 진심을, 본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도, 또 무슨 거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한 거래, 온전한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숨기고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행성 한우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한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행성 한우가 유명한데, 거기 강원도에 가면은 이 행성이나 이렇게 그 지역에 가면은 소들을 키웁니다. 그렇죠? 소들을 키우는데, 이 소를 어떻게 키우냐면은, 정말 아주 주인이 정말 아주 이 럭셔리하게 키웁니다. 아주 아주 잘 보살핍니다. 예. 귀에다가 음악도 들려주고 클래식도 들려주고 우리도 거부하는, 우리하고 관계없어 보이는 클래식도 여기다 들려주고, 그들의 배설물도 아주 깨끗하게, 그냥 지저분할까봐 그냥 사육할 때
깨끗하게 청소도 해주고 목욕도 깨끗하게 시켜주고 아주 그냥 자기의 자식처럼 자신의 아주 자식처럼 그렇게 돌봐주고 양육해요. 그렇죠? 뭐 하려고 그러죠? 잡아먹으려고 목적이 잡아먹으려고 예?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본심이 이 복음을 준 본심이 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아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우리한테 맨날 그냥 너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 그래서 책망이나 하고 야단만 치려고 이렇게 복음을 주셨다고 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이 복음을 주신 본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 본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물론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본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이렇게 듣는 것보다 우리가 그래도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잘 읽지 못하잖아요. 고전. 고린도전서 고전.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같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여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개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개미가 돼야 돼요, 내가. 그래야 돼요. 사람이 다가가면 개미는 무서워도 도망가요. 하지만 개미의 모습으로 개미를 상대하면 통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뭡니까?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아무리 인간적인 지식과 우리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는, 다른 신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 여러 군데 계시를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 성경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정말 이게 보배로운 정말 책인지 여러분 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많이 또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안내 책자와 같은 것입니다. 가이드죠.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으면 요즘에 정말 너무 내비게이션만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알던 길도 내비게이션 보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정말 이 성경이 우리 나침판이에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 인생의 설명서고 인생의 교과서이고 이 인생의 이런 가이드,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소망이 보여요. 여러분 꿈, 여러분의 미래,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분의 본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참 우리가 스스로 좀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를 설득한다거나 저도 이렇게 뭐 전도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 전도를 한다는 거 특히 가족들이 제 말을 더 안 들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저를 모르니까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하지만 가족들은 저를 아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니까 더 안 받아들이고 참 더 힘듭니다. 그래서 참 이 마음 안에 이렇게 바꾸는 거 쉽지 않은데 이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동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는 동기입니다. 두려움.
어떤 동기로 우리 사람들은 움직이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셨잖아요.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집에서 이런 아침에 그냥 깨우는 것도 엄마가 힘들고 심부름 더 잘 안 하고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사회에서 이렇게 살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만약에 그냥 집에서 엄마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는. 예? 기합받고, 얼차려받고, 심지어는 명령 불복종하면 영창 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는 이 군법이 있고 또 기강이라는 것이 있고 군대에 또 그런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사람은 군대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그러면은 이렇게 복종하게 하는 동기가 뭡니까? 이 강제적인 군대의 그 규율이라는 거죠. 규율. 예. 그것이 이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는 두려움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돼요. 너 죽여? 너 말 안 들으면 너 혼나? 어떤 사람을 갖다가 강제로 납치해 가가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앵벌이를 시키는데 너 그러면은 너 그러면은 내가 가만 안 둬? 그런 식으로 만약에 겁을 준다고 하면 말을 어쩔 수 없이 듣겠죠. 그것이 두려움의 동기예요. 그런데 그 군대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전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이제 엄마 말 잘 듣고 군대에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잘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잘하노?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동기는 동기가 외부에서 오는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동기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의 동기는 의무감이라는 것입니다. 의무감. 의무감은 어떤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또 공무원이나 그렇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때요? 어떤 마음으로 일할까요? 월급 받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사명감 갖고 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지금 뭐 대구나 이런 위험 지역에서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사명감 갖고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또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건 사명감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살아갑니다. 의무감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만약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경찰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건너갑니까? 안 건너갑니까? 네? 건너가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경찰이 있으면 어때요? 네? 못 가죠. 못 가죠.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나 의무감이라는 동기. 이 동기들은 다 동기의 목적이 외부에서 오는 거. 외부에서.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동기. 이 사랑이라는 동기는 목적이 내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베었다가 뱀의 물림과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길에서 무서운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딱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나거나 또는 이제 아 사자도 피하고 이제 곰도 피했는데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숨을 쉬면서 벽을 딱 이렇게 짚었는데 뱀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를 망치는 그런 원인이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그래서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우리는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실패하는 이유, 내가 또 잘 안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의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정말 우리 사람을 정말 이 인식을 바꿔주는 일들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동기가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가 되냐면 이 사랑이라는 동기예요. 사랑.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시려고 했다면 벌써 진작에 포기하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거기서 우리 인생은 끝났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뭐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기만 했다면 우린 벌써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야 또 마땅한 것이고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네.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어떻게 심판을 해? 말이 안 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그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 우리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지 않았어. 그러실 리가 없어.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때요? 자식을 보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포기합니까? 10번 100번을 잘못해도 포기하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기다려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다려주시고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고 길이 참으셨다고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한 명도 노아의 방주 때 멸망당했던 사람들처럼 나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게 원래는 맞아요. 원래는 우린 다 지옥 가야 되는 게 마땅.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성경 구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초의 복음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의 말을 듣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뱀은 뱀에게도 저주하고 여자에게도 저주하고 또 아담에게도 저주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심판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류는 소망이 없게 된 거예요. 자력으로는 결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밖에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시 복음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예비해 오셨다. 내가 구원자를 예비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결코 너희들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넋두리처럼 독백처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은. 태초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주 먼 옛날에. 우리가 인류가 바로 범죄했을 때,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 뒤로도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고, 그래서 노아의 이제 심판이, 노아의 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물심판으로, 대홍수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남겨놓으셨죠? 노아와 여덟 가족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그렇게 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 인류는 다시 번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또 그렇게, 인간의 죄악이 다시 또 차오르게 되고. 결국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결코 그 누구도. 그래서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그 누구도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고 뭔가 대단한 걸 깨달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정말 결코 간과하실 수 없는 무서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결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정의는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시니까. 이 세상에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걸 다 간과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사를 쭉 보세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받잖아요. 히틀러 죽잖아요. 그렇죠? 레닌, 스탈린, 김일성.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어때요?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갑니까? 감옥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역사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람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착한 일을 했다고 드러내잖아요. 지금도 인터넷상에 보면 누가 뭐 기부했고 뭐 선행을 했고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 뭐 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모를까요? 누가? 인정받아야 되거든. 성경에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했거든요.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선교라든지 봉사라든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 드러내려고 해요. 그냥 드러나는 일만 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는 증거예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나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셨습니까? 아니시죠.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말 밥통에 태어나셨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이게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대충대충 살아도 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 그런 식으로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절대 우리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결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동기 중에서 이 사랑이라는 동기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심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위기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한계가 있고 위기가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또 삶의 이유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모임에서 그렇게 나누었다고 해요. 한마디씩 이 집회에 참여한 기대감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처럼 아까처럼 이렇게 돌아오면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아 저는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지쳤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 저는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할 만큼 해봤는데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듣고 그 현장에 이제 그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이 너무 절망이 된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하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한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강사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아. 절대 피곤하지 않아. 아까 우리 읽은 말씀처럼 결국은 위기다, 한계다, 느껴지지 않는다, 피곤하다, 지친다. 이것은 누구 편에서의 말이죠? 아, 나 이제 못하겠어. 나 이제 할 만큼 해봤어. 응? 난 여기까지야. 이건 누구 편에서의 반응이죠? 하나님 편일까요? 하나님이 지치신 걸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사람 편에서잖아요. 그걸 딱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거 우리 편에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런 만약에 하나님이 지치신다. 아, 우리 동원 형제를 보면서 동원아 나 진짜 너 오랫동안 지켜보고 기다려보고 너 응? 내가 정말 나한테 은혜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기다렸는데 나 이제 지친다 야. 응?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나 이제 포기할게. 응?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런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여기에 한 분도 하나님이 그런 반응으로 우리에게 대하셨다면 여기 한 분도
한 번도 여기 있을 분 없어요. 다 지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바로 공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마음을 바꿔야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복음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해가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그들이 죄를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를 막 전해도 저처럼 그냥 막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죄로부터 돌이켜라, 그렇게 막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리 외쳐도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결국은 멸망을 받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너 결혼해라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했냐면, 결혼 상대자가 누구냐면 장녀예요. 거룩한 선지자하고 장녀하고 이게 어울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가 너무 지루한 거죠. 이리 거룩한 선지자는 그냥 맨날 성경이나 보고 있고 공자왈 맹자왈 이러고 그냥 방에서 그냥 이러고나 있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그렇게 외도를 해가지고 남의 자식을 베어가지고 그렇게 임신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세 자녀를 다 셋이 있었는데 다 그렇게 외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낳은 자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다 이렇게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음란한 자식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집을 뛰쳐나갔어요. 너무 이제 못 살겠으니까 호세아 선지자하고. 근데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이 창녀가 이제 인간 시장에서 매매되는 시장에서 팔려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이제 값도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 주가도 다 떨어져가지고 아주 싼 값에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다시 가서 값을 주고 데려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선지자지만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 사람도 호세아도.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서 다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요. 그 이 여자가 어떻겠어요? 태도가, 반응이. 발악을 하는 거죠. 너 뭐 하러 왔어? 뭐. 저는 다 이렇게 연기를 잘 못하니까 표현을 못하겠지만 아무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호세아 자기 남편을 그래도 창녀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고 지압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도를 해서 남의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렇게 멋대로 살았던 그런 여자라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냥 날 버려둬.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게. 보통 그럴 거란 말이죠. 발악을 하면서 질질 끌려오듯이 그런 여자를 보고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그래도 여전히 당신은 내 아내.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세훈 선지자가. 그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사람의 그런 마음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아멘. 그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던 하나님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이고요.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1262페이지에 있네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쳤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 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빨리 돌이킬수록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손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고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결코 우리가 말은 들었지만 네, 주님의 그 본심을 주님 아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 주시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우리 남은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도 진리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프레이포유 위에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항상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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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